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이제 개인을 검열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모두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어떤 작은 옷에 몸을 맞추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뭔가가 어떤 것이 미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다고 느낀다든지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시키고 내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미셸 푸코의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외부에서 개인을 향해서 이루어진 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 스스로가 통제하고 검열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들 네, 그런 것을 최대한 작품에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고 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무용이 주라고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이 춤을 왜 이렇게 안 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걱정이 좀 되지만 어떤 영상에서 주는 메시지나 이렇게 몸을 막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어떤 컨셉 자체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좀 심혈 기울여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